보기에 그러니 참 뭔가 남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 마을에 와서 외친 소리는 지금 현재 이 창동을 돌고 있을 것입니다. 아, 문재인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. 문재인이가 이 마을에 들어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구나. 이 문재인을 다시 봐야 되겠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 마을에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 각 그 언론계에서 엄청 많이 왔던데 언론에서 온 숫자보다 우리가 엄청나게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초라하게 보여지겠죠.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전체 언론기관에서 아마 오늘 도배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우리의 이 역할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너도 나도 여기에 집회하자고 달라드는 말을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다음 5월 6일날 우리는 다시 여기에 옵니다. 집회 신고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5월 6일날 좀 더 많이 와서 아예 이 마을 사람들이 아 오늘 오는구나 하면은 둥순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 동네 주민들도 문재인이 지금 간첩이라고 하네. 지금 간첩이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간첩이 중요하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러한 효과 논리에서 이 새끼가 여기 와서 마음 놓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우리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자, 그래 하시고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더 이상 이야기가 기도하면 여러분 괴로울 것 같고 우리 이인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